했을 때 이제 뭐 무명의 활동가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국회까지 진출하게 됐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인천에서 또 이제 한편에서는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인천에서 학생 운동하다가 실명까지 하는 어떤 이런 불행까지 겪었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굉장히 삶이 어쨌든 간에 좀 하여간 파란만장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지금까지 좀 살아온 삶을 좀 이제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 대표님께서 소개를 너무 과찬을 해주셔갖고, 제 앞에 저랑 같이 뛰는 훌륭한 후보님들도 많으신데, 저를 이렇게 처음으로 이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의 기억이 우리 시골에서 올라오신 부모님들이 세운 상가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뭐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하면서 저를 이제 기르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은 주로 이렇게 가게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이런 기억들이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하도 그런 좀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이제 저만큼 이제 꼭잘 키워서 그렇죠.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죠. 출세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법대를 가라 이런 이제 요구들을 많이 하셔서 뭐운 좋게 지방 대학이지만 이제 인천에 있는 학교에 법학과를 좀 진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91학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91학번 세대들이 90년도 세대들이 똑같이 겪었지만 노태우 정부의 군부독재 하에서 민주화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강경대 열사 사건서부터 해갖고 맞습니다. 약간 소극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 학교가 또이 사학재단인데 백인엽, 백선엽이라고 하는 이런, 이런 인천대구만요. 네. 그분 이름 나오니까 제가 떠오르네요. 선인재단이 완전 파행적으로 학교 재단이 운영되고 있어갖고, 교육부에서 관선이사도 파견을 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재단 정상화 싸움을 해서, 우리 어떤 정당한 등록금을 낸 만큼 학교가 민주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운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동아리연합회 회장도 활동을 맡게 되고 학생회 간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 운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실 수배도 받고 막 하다가, 95년도에 제가 그때 이제 김영삼 정부 하에 5.18 특별법, 특별법 촉구를 위한 이런 연세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전두환 노태우 구속하라 뭐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이제 경찰이 쏜 최루탄의 이쪽 오른쪽 눈을 좀 맞아갔고요. 그래서 이제 안경 파편하고 함께 눈이 좀 이제 실명되는 이런 사고를 좀 받았죠. 그래갖고 사실은 그 이후에 이게 또 수배받고 그런 어떤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니까 이게 완전 이제 시력이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이런 좀 상황이 좀 됐지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과정에서 저도 뭐 사실 한 징역 생활도 하고 눈도 다쳤지만, 어떤 그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의 그 경험들이 어쨌거나 저한테는 좀어뭐 모진 시련이 오더라도 제가 용기만 잃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갖게 해주었던 이런 기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기억나는 게, 저는 이제 90년부터 이제 대학에 강단에 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90년 91학번들은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기억이 이제 생생하게 남아 있고, 95년도에 아까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소위 5.18 특별법 제정할 때는 제가 이제 교수 중에서 앞장서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서명운동을 주도를, 교수도 서명운동을 주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걸 하면서 내세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5.18 특별법 제정은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두환 노태우의 행위가 반교육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반교육적인 것을 묵과하면은 선생으로서 그러니까는 학생들,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부끄러워서 못 산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동아일본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왜이 서명운동에 나서게 됐냐 하길래, 제가 이제 그때 이건 반교육적인 거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의 행위는 반교육적이기 때문에 교육자로서 그냥 묵과할 수 없어 나섰다, 이제 이런 이제 지금 추억, 이제 추억이 돼버렸는데, 한 25년 벌써 지났네요. 지나고 자 이제 그런 소위 90년대 치열한 삶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굉장히 불행한 고통도 당하셨고, 그래서 실명까지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신문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뭐 상해죄 2년 뭐 이런 이제 네. 보도가 됐어요. 네네네. 그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상해죄 하게 되면 무슨 싸움짓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네.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선관위 올라간 걸 보게 되면 이제 집회 시위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거를 딱 띄어내고 뭐 상해죄만 딱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참 고약하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 속에서는 훈장을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네, 뭐 국민들의 그런 마음이 반영이 돼서 예.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하에 예. 이제 그 민주화 운동 관련된 명예회복 예. 법에 의해서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바로 그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해서 명예회복이 됐습니다. 아 예, 당연히 예. 그렇게 예. 됐어요. 그래서 예. 이게 일반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디테일한 예. 분야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 90년대 굉장히 어쨌든 간에 20대에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대학을 떠나서 사회에 들어오시면서 예. 네. 이쪽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 분야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정책 전문가이자 또 운동가로서 또 삶을 쭉 살아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이제 그런 계기가 됐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게 참 이제 우연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네.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네. 생활을 사회생활을 하게 된 게 부평 청천동입니다. 아 예. 청천동이 보면 이제 부평 사공단이 배후지인데요. 예. 거기에 뭐 대우자동차도 있고 삼이각기도 있고 뭐 안암 ATK 전자도 있고요. 굉장히 예. 유명한 대기업들 제조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밤에는 이제 호프집을 하고 아, 예. 낮에는 이제 시민단체 일을 하는 아. 이런 일을 이제 첫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호프집을 하면서 사실 노동자들하고 같이 뭐 현장의 조합의 노동조합 활동하는 얘기도 좀 듣고 예. 또 그 사람들이 보는 어떤 사회 얘기도 좀 나누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굉장히 많이 고객 제 입장에서는 고객들도 예. 많이 생기고 아, 예. 지역 사회에 관심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근데 부평 대우자동차가 2000년도 예. 초반에 예. 부도가 나면서 그렇죠. 3천 명이 넘는 대량 정리해고 사태를 겪었어요. 예. 저는 그걸 정말 바로 옆에 있는 형님들하고 같이 술 먹던 형님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 상태에서 예. 혼자가 아니라 또 가족들이 다 있는 그렇죠. 이런 노동자들의 예. 어떤 이런 생활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힘들었지만 그분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걸 좀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분들이 아이러니하게 그 해고되고 나서 요 앞에 저랑 같은 치킨집을 또 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하우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이거 서로 경쟁 관계가 됐다 이런 네. 경험들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그 지역 경제가 한순간에 네. 그런 그 대우자동차 해고나 이런 부도 사태로 인해서 망가지는 걸 또 직접 겪어보면서 한 번은 또 2008년도에 그 우리가 다라는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론 예. 때문에 예.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IMF에 뭐 경제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2008년도에 그런 금융위기 이후에 지역경제에서도 많은 좀 어려움이 제가 예. 하는 가게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 가게였지만 예. 많은 어려움이 생겼고요. 예. 그래서 손님들도 뭐 거의 매출도 반토막 나고 또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 말고도 그때쯤부터 이제 대기업들이었던 치킨집들이 많이 예. 프랜차이즈들이 막 예. 골목상권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사실은 이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상인들하고 예. 좀 이런 왜 우리가 장사가 안 되는지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술 먹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예. 아, 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운영 능력이 모자라서 정보가 모자라서 장사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런 금융위기든 아니면 대우차든 어떤 지역경제가 국가정책이 잘못 때문에 발생을 해서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건지 한번 진짜 우리가 뭔가 논의도 해보고 필요하면 단체도 만들어서 어떤 정책도 제안을 해보고 뭔가 우리끼리 한번 이제 정말 살 길을 찾아보자 이래갖고 사실은 상인단체들을 좀 자주적으로 좀 만들게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명박 예. 정부에 들어갔고 저희들이 상인 단체를 또 만들게 됐는데 근데 이명박 정부 정책에 이 상인들이 제일 분노했던 게 비즈니스 프렌들리였습니다. 그렇죠. 예,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거 유명한. 동네
대기업 프랜차이즈들 치킨집들도 많이 들어서고요. 예. 뭐 브랜드 이름을 말하긴 뭐라지만 빵집들도 막 엄청나게 그렇죠. 막 들어서면서 예. 동네 전통적인 빵집들 다 망가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대형마트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예. 대형마트들이 골목상권에 곳곳에 들어오면서 정말 이 이명박 정부가 소상공인들은 안중에도 없구나. 대기업들만 상대로 해서 예. 이 경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건가? 이 서민경제는 다 죽어도 이렇게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모였던 분들하고 인천에서 대형마트 규제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아, 예. 예. 대형마트 규제 운동을 하면서 또 상인들이 불만이었던 게 카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예. 뭐 소상공인들이 내는 것보다 소상공인들은 대기업들이 내는 수수료보다 두 배, 세 배 이상씩 그렇죠. 냈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이런 이명박 정부의 기울어진 운동장, 대기업 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정책을 좀 바꿔야겠다. 예. 그러려면 우리 상인들이 한두 명이 떠들어서는 안 되겠다. 제대로 된 전국적인 상인단체를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국유통상인연합회라고 인천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게 인천에서 시작됐구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학자로서, 예. 경제학자로서 이제 그러니까 그 기억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 그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말은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기업 그러니까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어떤 쇼고. 맞습니다. 예. 네. 내용은 들여다보게 되면 그러니까 네. 대기업 편향적인 정책으로 아주 일관했었죠. 그렇죠. 예.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공인, 소상공인 이제 운동에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군요. 네. 그러면 아까 카드 수수료 인하 말씀하셨는데 그거 현 정부에서 지금 카드 수수료 인하했잖아요. 네네네. 그걸 지금 저기 저 주도한 단체들이 그러니까 이 후보님이 속했던 단체들에서 주도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예. 저희들이 속해 있던 중형 마트들, 중소 마트들, 예. 그다음에 편의점 단체들, 그다음에 예. 가맹점 단체들, 예. 그런 빵집 뭐 이런 단체들이 모여갔고요. 예.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예. 한 달 가까이 예. 예, 농성을 좀 하면서 이 카드 수수료를 차별 없이 대기업하고 예. 차별 없는 1%대 수수료로 인하시켜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상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10월서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한 달 농성을 하고 11월 초에는 5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정부청사 앞에서 했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참 이게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상인들이 막 데모를 하니까 이게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그다음에 포용경제조치 이런 것처럼 대기업하고 차별 없는 이런 카드 수수료를 만들자고 예. 하는 어떤 공정한 시장 룰을 만들자고 하는 거라서 예.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폭도 넓게 그 다음에 이제 혜택도 많게 예, 반영이 돼갖고요. 저희들 상인들이 너무 고맙다는 이런 네. 의미로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라는 플랜카드를 그러니까, 들고 기자에게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한테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만 예. 아니었으면 올해서부터 그게 반영이 돼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30억 매출의 가맹점들이 예. 카드 수수료가 1% 낮춰졌을 때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새로 생긴다고 보면 굉장히 됩니다. 굉장히 큰 적어네요. 한 사람의 예. 예.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예. 당시 논란이 있었던 최저임금 맞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예. 안타까운 건 지금 코로나 그렇죠. 때문에 그 예.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그렇죠. 예, 그래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우리 이제 그 이 대기업들과 관련해서 갑질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 남양유업 사태 유명한 사태가 그렇죠. 있었죠. 예, 거기도 좀 이제 그러니까 그 관련돼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아, 그게 또 예. 저희가 예 2013년도에 예. 예, 남양유업 대리점 주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같이 그때 참여연대에서 첫 모임을 하면서 예. 민변 변호사들하고. 이 대리점 상대로 예. 밀어내기 갑질 횡포가 정말 심각하다. 예. 사실 저희 회원들 중에서는 도매 유통하는 대리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런 밀어내기라든가 목표 강제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남양유업에 터진 것은 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양유업 사건을 예. 계기로 해갖고 예.
이미 밑에서부터 그 불공정한 구조가 너무 썩을 대로 썩었다라는 거고, 욕설 한마디로 이제 세상에 드러났지만, 그렇죠. 예. 저희가 그때 결심한 거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남양유업권이 아니라 그 여타의 이런 불공정한 시장에서 그렇죠. 이익은 이익대로 수탈해가는 대기업 본사를 상대로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이런 네.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더불어시민당에 지금 들어와 계신 이종걸 위원님하고 예. 그때 이종걸 위원님이 그때 정무위 위원장님을 맡으셨거든요. 예. 그래갖고 저희가 대리점법에 대해서 그때 19대 국회에서 논의를 많이 해갖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아마 대리점법이 통과된 이후에 상당 부분 목표 강제라든가 밀어내기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아, 예. 근데 여전히 아직 그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리점 단체들이 이제 상생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수정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단체 행동권이 보장이 안 돼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 21대 때 또 반영을 해야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 지금까지 좀 이제 들은 것만 봐도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학생 시절 때는 학생 운동에 어쨌든 간에 치열한 삶을 살으셨고 졸업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현장에서 네.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생활 진보라 그러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진보적인 가치들을 좀 이제 우리가 실현하는 데 속에서 실천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운동을 쭉 해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지난 어떻게 보면 한 20 거의 30년을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추천받을 때 이제 한국 중소 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라는 데서 이제 그러니까 이 특히 이제 추천이 왔어요. 네네. 이 단체 이제 부회장 직함을 맡고 계셨나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 단체 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활동에 대해서요. 네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예. 골목상권에서 예. 서민 경제를 지키시는 뭐 슈퍼도 하시고 편의점도 예. 하시고 뭐 옷도 파시고 음식도 파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이제 자동차 예. 수리업도 하시는 예. 예. 우리 서민들의 삶과 그냥 밀접하신 분들이 예. 이런 예. 정말 다양한 그 도소매업과 수리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전국적으로 17개의 업종별 단체와 한 4만 5천 명 정도의 회원을 둔 이런 대한민국 대표적인 민주적인 상인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불공정한 거래 관계를 바로잡는 이런 제도 개선과 상인들 스스로가 어쨌든 참여를 해서 바꾸려면 정치적인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요. 나보다는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마음도 생겨야 되고 그러려면 지역사회에 같이 살고 있는 노동자들하고 예. 농민들하고 뭐 가정주부하고 회사원하고 청년들하고 예.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삶의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도 좀 갖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 어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눈높이를 가진 상인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사실 저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의 모토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상인단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상인단체들이 자신들의 이해만을 만약에 생각할 경우에 우리가 흔히 이제 을과 을의 싸움들이 그렇죠. 많이 이제 비춰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민을 하시고 네. 같이 전체가 우리 사회가 어쨌든 간에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네네. 이제 이런 이제 그 상인단체네요. 일종의 보면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참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고맙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 더 나아가서 지난해 우리가 이제 뭐 일본이 경제 도발하고 난 이후에 네. 저도 이제 그 당시 상당히 이제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또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자발적으로요. 그렇죠. 네. 네. 그때도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은 아무래도 이 지금 중소상인 자영업자 이 총연합회에서 상당히 어쨌든 간에 대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네. 간단히 일화를 소개해 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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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이 상인들은 뭐 중국 속담을 빌리면 장사꾼은 제 애비도 속인다라는 네, 그렇죠. 이런 말이 있듯이 네. 참 셈도 빠르고 이익을 위해서 확확 움직이는데 네. 이게 보통 시민들이 상인들이 갑자기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나서니까 저거 마케팅인가? 아. 실제 저희들은 이제 순수한 마음에서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제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걸 마케팅으로 활용한 데도 있긴 있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어쨌거나 예. 저희는 정말 국민의 일환으로서 예. 일본의 과거 이제 일제가 이제 그 우리 군 위안부 예. 문제와 관련돼서 배상을 예. 우리 정부가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그거에 어쨌거나 정치적 보복으로 예. 예. 그런 무역 금수 조치를 하면서 예. 발단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강제징용 예.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그렇죠. 강제징용 이제 예. 예. 그래서 상인들이 보면 저희들이 이런 것은 정말 아니 우리가 한 푼 두 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우리 거를 사주는 건데 예. 예. 남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예. 이웃들이 그분들의 어떤 양심과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좀 논의를 하면서 정말 순수하게 7월 초에 예. 이제 일부 이제 저희 마트랑 편의점 단체들이 모여갖고 불매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 저희도 놀랬습니다. 야 이게 근데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1차로 7월 초에 그 불매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230개 정도의 저희 회원사들이 예, 예. 참여를 해갖고 예.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계속 주마다 횟수를 거듭하면서 저희가 한 5차례, 7차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한 10만 명의 유통업 종사자들이 예. 서명도 하고 자진적으로 좀 참여하면서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8월쯤에 2차 불매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전국에 2만여 명의 슈퍼마켓 주인들도 참여를 하고 3천여 개의 마트가 일본 제품을 철수한다고 하면서 일본 제품은 뭐 그 담배랑 예. 맥주랑 뭐 일본 제품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무슨 세제 같은 거 그다음에 조미료 같은 거 다 죄다 뺐죠. 아, 예. 그러면서 추석 넘어까지도 9월 달 넘어서까지도 이게 쭉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과정에 소비자들이 또 그런 제안도 해주셨어요. 이제 환경 단체 분들이 주로 얘기하셨는데 후쿠시마 예, 후쿠시마 예, 예 원전 폭발로 해서 예, 예 방사능 그런 원 방사능에 오염됐을 수도 있는 예. 그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물건들도 아, 예. 이번 참에 걸러내자 그래갖고 예. 저희가 2차로 불매 운동을 하게 됐던 기폭제가 또 이런 원전 문제에 대한 예. 방사능의 문제에 대한 어떤 안전 문제로 또 이제 또 확산이 됐습니다. 소비자들하고 같이 또 예. 연대해서 하게 됐던 그 경험. 그때 제 기억으로는 좀 국민들한테 잔잔한 감동을 줬던 게요. 네. 물건을 못 팔면은 아무래도 손해가 올 텐데 상인들한테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의 분노에 같이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네. 또 앞장서서 해주시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잔잔한 감동을 받고 그래서 언론도 그래서 주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큰 일을 하셨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아무래도 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 속에서 흔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그 갈등을 빚었던 문제가, 네. 아,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이 거의 고용하고 있는, 네. 물론 이제 가족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네. 고용을 해가지고 하는 이제니까 우리가요, 이 소상공인들 그렇죠. 같은 경우들은 네. 이제 계속 보수 언론들에서 몰아갔던 것이 최저임금 인상하고 네.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의 어떤 하나의 이 피해하우를 네. 대비시켜가지고 이렇게 구도를 이렇게 네, 몰아갔잖아요. 네, 예. 갈등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 상인들을 설득을 했나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사실 저희가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상인들 골목상권에서 예. 우리들이 물건을 파는데 예. 그 물건을 누가 사주냐? 재벌 삼성에 뭐 이재용이 사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 현대에 누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들, 비정규직들이 우리 골목상권에 와서 이용을 해주는데 그분들의 호주머니가 비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장사를 예. 할 수 있겠느냐. 예. 이런 차원에서 공감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들도 엄밀히 좀 따져봤습니다. 최저임금이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고정비 중에서 월세 못지않게 또 인건비도 그렇죠. 중요한 예. 비용인데 근데 과연 최저임금을 삭감하거나 낮추거나 동결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문제가 그럼 다 해결될 수 있느냐 매출이 확 늘 수도 있느냐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노동자들과 싸워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부터 우리 스스로가 좀 되돌아보는 계기를 많이 가졌고요. 결론은 사실 최저임금이 사실은 초반에는 30%까지 올랐지만
그동안에 이 불공정한 경쟁 속에서 수탈되어가는 어떤 이제 대기업 가맹 본사라든가 대리점 본사라든가 아니면 대형마트든 복합 쇼핑몰하고 경쟁해서 저희들이 뺏기는 것, 그 다음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높은 임대료 때문에 저희들이 뺏겨가는 것,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저희들이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올 때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과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길들도 있다, 이런 방법들도 있다, 이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대안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한테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어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확대도 요구를 했었고, 어떤 대기업하고의 불공정한 거래관계라든가 시장 경쟁 등을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정책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노동단체들하고 노동자들도 우리 소상공인들의 이런 이 속사정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갖고 정부와 국회에 같이 요구하면서 이 모든 최저임금 인상 속도랑 경제민주화 과제들이 해결되는 속도랑 맞춰가자라는 사회적 대화 타협을 시도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한국노총과 그다음에 참여연대, 민병, 경실련 이런 YMCA 같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경제민주화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라는 사회적, 저희들 나름대로 사회적 대화 채널을 기구를 만들어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최저임금위원회에다가 그런 소상공인 보호 조치도 노동자들이 먼저 제기를 하고 이랬던 과정들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기득권자들이 되게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을과 을을 싸움시켜가지고 자기들 책임을 그러니까 회피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도 많이들 했는데 그 속에서 사실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들이 어려움들이 이 최저임금으로 국한시켜서는 절대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 천착을 해주신 거는 사실 개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는 그런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뭐 최저임금에다가 다 이제 울고 싶은데 이제 뺨 때려주는 식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시는 거 보고 이제 안타깝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사실 경제학자들 중에요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전문가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 제가 볼기로는 그 많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없어요. 네네. 저는 그래도 2018년도에 네네.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의 그 이 어려움의 원인을 대해서 논문을 이제 제자하고 같이 이제 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90년부터 제가 2018년까지 이제 통계 분석을 해봤었어요. 해봤는데 사실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의 그러니까 수입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의 그러니까 이 그 폐업에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네. 통계적으로요. 네. 그래서 그 적어도 일단 그 눈에 닥쳐서 매일매일 생활하시는 분들 입장 속에서는 가뜩이나 이제 어쨌든 수입도 늘지 않고 심지어 줄어들고 그러는데 비용까지 들어가니까 속상해서 이제 그러시는데 저도 사실 제 와이프가 한 6명 고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영업자 비슷한 이제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얘기를 해보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근데 하여간 그 사실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걸 접근하는 건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사람들이란 게 다 보게 되면 자기 눈앞에 닥친 이해와 이익과 손실만을 따지면서 되게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다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문재인 정부하고 과거 이제 그러니까 역대 정부하고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차이는 어떤 걸 느끼고 계십니까요? 현격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걸목할 만한 어떤 그 인식의 전환을 좀 이루고 있다. 일단 사실은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자영업 비서관실이 신설이 됐죠. 아마 그동안에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에도 나왔지만 역대 정부의 자영업자 정책은 그냥 개별적인 점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네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요 정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 지원해 줄게. 알아서 살아남아 그다음부터.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갑자기 대기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영업자들은 자기 영역에서 가족들의 생계, 교육 이런 부양의 의무를 지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생계형이라는 말이 많이 붙죠. 그러다 보면 시장 자체를 안정화시키고 시장 자체를 뭐랄까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이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예. 이런 시장 자체, 자영업 시장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에 대한 정책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역대 정권은 그냥 개별적인 강소 상인을 만든다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개별적인 지원 정책이 전무했는데 이 정부의 자영업 비서관실이 생기면서 이제는 그런 자영업 자체도 중소상인 자체도 어떤 서민경제의 한 밑바탕이고 베이스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수많은 600만, 700만의 가족까지 하면은 뭐 1000만이 넘어가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일자리이다. 일자리의 어떤 보고다. 여기를 정말 안정화시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그 어떤 뭐 사회복지 정책을 쓴다는 것보다도 어떤 이제 사회적 비용이 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정부에서는 예,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작년에 보면 소상공인 기본법도 마련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뭐 보호 정책들이 됐었는데 제가 가장 크게 점수를 주고 싶은 거는 제로페이나 지역 상품권, 지역 사랑 상품권. 네. 이런 정책은 과거 다른 정책과 다르게 직접적인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정책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늘 이제 대통령님도 발표를 했지만 재난 기본소득을 네. 줬잖아요. 네. 그거랑 비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역 경제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한테 전용 결제 시스템이니까 지역사랑 상품과 네. 같은 네. 거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의 어떤 대책 안에도 이런 게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 정부 들어갔고 역대 정부에서는 그런 거 그냥 이제 예를 들면 지역에서 뭐 이렇게 뭐 시민단체들이 운영하던 뭐 이런 정도로 폄하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방 정부가 나서서 국가가 나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은 저희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이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MBC 100분 토론 나가서 그 재난기본소득 네, 가지고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네. 이제 한 파트가 돼가지고 네네. 이제 미래통합당 쪽 사람들하고 토론하면서 당시 이제 신세동 교수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해봐가지고 잘 아는 분인데 계속 지역사랑 상품권이 효과가 없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무슨 소리냐 이거 5년 동안 했는데 지금 저기 저 굉장히 효과가 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실 신세동 교수님도 사실은 이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데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분은 사실 이제 금융 쪽에 이제 네. 특히 이제 국제금융 이런 쪽의 전문가신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서는 저도 좀 이제 약간 좀 너무 과도하게 말씀하신다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그 지역사랑 그 상품권이 그러니까는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이 소위 소득이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떤 소득 지원 정책을 했을 경우에 네. 그게 지역의 어떤 그 상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구만요. 네, 저희들 자체적으로 제가 네. 이제 인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인천 회원들한테 예. 많이 물어보고 많이 모니터링을 예. 하고 있는데요. 10%는 최소한 1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작년 연말에. 예. 예. 근데 그 10% 소득 매출이 10% 오른 거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업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예. 보통 매출의 10% 안팎으로 순수익이 가져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출 10%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네요. 효과고요. 이게 이제 작년까지 2조 얼마였는데 올해 넘어오면서 3조 발행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6조로 갔고요. 예. 이 향후에 또 이제 뭐 복지 수당 여러 가지 것 중에 것까지 다 합치면 아마 9조는 될 겁니다. 예. 이게 본격적으로 시장을 돌기 시작하면 그 토론에 참여했던 신세동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망할 거라는 얘기 저도 들었는데요. 예. 정말 거두셔야 될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함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예. 그 이론적으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 예. 코로나19 이 재난이 경제적으로 던지는 함의는 뭐냐면은 이런 거거든요. 소위 그러니까 경제도 하나 생태계인데 예. 그러니까 소비, 생산, 유통, 소비가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 생태계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접촉을 최소화시키려다 보니까 그렇죠. 활동이 위축되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활동이 위축되게 되면 생산자한테 타격을 입히고 그렇죠. 예. 유통업자, 그렇죠.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힌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빨리 어쨌든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는 문제겠지만은 그게 이제 그건 이제 방역적인 문제이고요. 보건 맞습니다. 방역적인 문제이고 그 전에 어떤 경제가 어쨌든 간에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면은 네. 각 소비, 생산, 유통, 소비에 있는 그 경제 주체들이 네네. 지금 쓰러져 가고 있으니까는 맞습니다. 그걸 버티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가능하면 그 연결고리를 네네. 평상시에는 시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연결이 끊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이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네네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은 소득 지원해주는 것이고 네네네. 폐업하지 않도록 네네.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네네. 지원을 해주면서 그 지원된 돈들이 가능하면 또 연결고리를 흘러갈 수 있게 네네네. 해주면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 재난 인재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득이든 됐든 아니면 재난 생계 지원금이 됐든 간에 그것이 결국은 소비로 이어지게 네.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쨌든 효자로 살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예. 이런 쪽으로도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뭐 효과가 없을 거라고 하고 망할 거라고 이렇게 악담을 퍼붓고 앉아 있는 거 보고는 제가 네. 아, 황당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사실 어려움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네. 아까 이제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부평에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감원을 하게 되면은 네. 그분들이 대개가 나와 사는 게 자영업에 뛰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의 과당 경쟁도 생기게 되고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제조업을 가지고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요. 우리나라 경제 네, 구조가요. 네. 근데 제조업의 종사자가 92년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네. 네.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조업에도 인력이 덜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죠. 자동.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나오신 분들이 네. 다른 인재니까는 그 제조업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이 없는 상황 속에서 되게 자영업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자영업 예비군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자영업 예비군들이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 이건 산업 구조였던 변화 변동 속에서 그렇죠. 이게 네. 수십 년간 진행돼 왔었다. 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네. 네, 제가 보니까 한 2003년도부터 영세 자영업종의 그 이 1인당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보게 되면은 제조업보다도 한 30%뿐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계선상까지 이렇게 악화가 된 거예요. 네네. 2000년대 초부터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이제 어려움이 굉장히 오랫동안 구조화된 됐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타격을 입으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자영업 소상공인들일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견딜 수 있게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점에서는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든 아니면 그다음에 이 그 영업을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문 닫지 않도록 네. 한시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이런 과감한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21대 국회에 네.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확실하게 입성을 하실 걸로 지금 예상되는데요. 예. 입성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저 더군다나 이제 그 참여연대 실행위원으로도 네. 이분에서 활동을 해오셨고 시민단체에서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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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의 이제 그러니까 그 정책 창출하는 을지로 위원회에서도 그러니까는 네. 네. 을지로 위원회가 소위 말해서 을들의 문제를 좀 이제 그러니까 그 관심 가졌던 하나 위원회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 연장선에서 21대 국회 들어가면은 사실 좀 이제 많은 사실 기대가 되어져요. 네. 네.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청와대에도 그러니까 비서관이 하나 생겼지만은 네. 자영업자들을 대변하는. 국회에도 그러니까는 이 후보님 같은 분이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좀 닦아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같이 모두가 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국회 들어가서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좀 이제 한번 좀 네.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뭐 밤을 새도 예, 예. 뭐 많은 생각 많은 것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제가 이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예. 저희가 이제 가장 이 경제 주체로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없었다라는 생각을 예. 많이 들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경제 민주화라는 거는 저는 이런 풀뿌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경제 주체로서 쓰는 게 예. 경제 민주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정부가 유통산업을 진흥시키고 발전시키는 법인데 이게 이제 어떤 근간이 됐었습니다. 이쪽 영역에서의. 그런데 예. 주체가 대기업 유통업체들 중심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이제
뭐 약간 껴들어가는 식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들, 대형마트 규제, 의무 휴업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늘 그런 법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경제적 상실감뿐만이 아니라 어떤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아갔고요. 저는 21대 들어가면 무엇보다도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유통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내수경제학 아까 교수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파이가 많이 성장할 수는 없지만 그 파이 안에서 우리 서민경제들이 무급가족 종사자들 포함한 영세상인들이 그걸로도 충분히 경제생활을 해나갈 수 있고 저희들이 뭐 경제구조가 많이 바뀌는 건 제조업 시장이 많이 바뀌는 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차 산업 이후에 또 많은 부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데 이 중소유통산업의 보호와 안정화를 위해서는 중소유통인들을 주체로 세우는 중소유통 자영업자들을 위한 유통산업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거를 갖고 저희들은 정말 보호정책도 보호정책이고 활성화정책, 경쟁력을 갖추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본법으로 놓고 여러 가지 뭐 아까 얘기했던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이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중소상인들이 정말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도를 많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보수 정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되게 그 정책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이런 겁니다. 각자가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춰라 살아남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문제는 저는 이제 그 이 경제원론 책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경쟁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네. 경쟁 앞에 빠진 말이 있습니다. 공정 경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쟁은 공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요. 달리기 예. 달리기 대해서 네. 어떤 사람은 10m 앞에 뛰고 예. 어떤 사람은 출발선 뛰게 되면은 네.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공정 경쟁이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너무 많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아까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지금 한 600만 안팎 되어 있는데 한때는 800만 이상까지 됐고요. 네. 거기까지 가족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네. 거기 종사 가족까지 생각하게 되면 1000만이 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어쨌든 간에 한 커다란 영역인데 맞습니다. 예. 이 부분들이 어쨌든 같이 살아가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같이 살아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적어도 경쟁력을 갖추기라고 하려면은 적어도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해주고 네. 그리고 나서 좀 이제 되매 저기 경쟁력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그렇죠. 게 네. 그래야지만이 네. 좀 이게 그 정부의 정책도 네. 호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 속에서 경제민주화가 지난 30년 동안 계속 이제 아젠다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 불공정성,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금 너무 심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 그런 됐고. 부분을 예. 어쨌든 간에 좀 이제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상당히 기대가 좀 되고요. 네.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저는 이제 하나의 당 대표로서요. 네. 당 대표로서 이번 선거를 어쨌든 간에 승리로 만들어야 되고 네. 제가 어저께 출정식 할 때도 첫 번째 목표도 승리고 네. 두 번째 뭐 사명도 승리고, 승리고 세 번째 제가 완결 목표도 승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이제 승리를 하려면 이제 어쨌든 많은 득표를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표를 많이 우리가 끌어 그러면, 이제 네,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후보님이 뭐 전체 국민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도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같은 분야에서 같이 누구보다도 네. 잘 아실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입장을요. 네.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네. 네. 일단 지금 참 이 코로나라는 세상 네.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네. 방역 전선에서 이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제 의료인들이라든가 공무원분들께 네.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어려운 시기를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제 가까운 친구도 12월 달에 핫도그집을 하나 오픈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런 거 터져갖고 그렇죠. 참 울상인데 대한민국의 700만 중소상인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어디 정말 그 말 못할 심정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가족들 믿고 지금 묵묵히 지켜나가고 계실 텐데 일단은 저는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렇지만 제가 당선되고 나면 온전히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 국민들하고 함께 이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든 같이 협심을 해서 좀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동안은 동안에 저는 이제 예전에 남양유업이든 편의점이든 이런 갑질, 본사의 갑질 때문에 막 자살도 하셨던 이런 아픈 기억들이 좀 떠오르는데 이 위기에 그래도 슬기롭게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좀 버티시면서 우리 당을 믿고 우리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저는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걸 그때그때 또 잘 받아오시더라고요. 바로바로 반영해서 정말 얼마 전에 뭐 회의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식과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이 집행해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정말 세상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 누구나 예상 못했던 거니까 이 위기를 서로 잘 다독거려 가면서 저희들을 믿고 저도 이제 우리 당선이 되면 바로 다른 것보다 이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소상공인 여러분들하고 힘을 합쳐갖고 총력을 기울여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아 예.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저 오늘 제가 이제 이 초대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페북에다 올린 게 진짜 소상공인 대표가 나타났다. 아이, 가차네요, 그동안 가짜가 많았는데 진짜가 나타났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 시청자들이 보시면서 지난 30년을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오셨는데 참 그런 점에서 같은 현장의 그 동업자들, 과거에 어쨌든 동지들이 아마 이동주 후보에 대해서 많은 어쨌든 간에 저는 응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지만 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분이 인품이 참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국민들 힘들게 하는 거에 대해서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걸 못 견뎌 하셔요. 그분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 거는 저는 경제학자다 보니까는 지금 제가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근대 문명을 이 산업화를 백인들이 주도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백인들이 주도했는데 이번에 사실 그러니까 그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 민낯이 막 드러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생필품들 그 아주 뭐 휴지 같은 거를 사재기 하는 거. 그리고 뭐 손세정제 같은 경우도 사재기 하고 심지어는 뭐냐면 생필품까지 막 사재기를 하고. 그래서 그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는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파스타가 다 동나가지고 그런데 이 카트에다가 다들 담아가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 거 보면서 야, 지난 2, 300년 동안에 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산업문명, 물질문명의 수준이 저 정도였었구나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은 지금 제가 볼 때 전 세계가 지금 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겪고 있는 것이고 특히 개방된 나라일수록 더 겪을 수밖에 없는 이게 구조입니다. 그렇죠.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는 시청자들한테 이런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경제를 뭐 서로가 어렵다 어렵다 얘기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날 거고 자 지금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지금 적어도 보건의료 방역 문제 속에서는 세계가 우리를 롤모델 국가로 지금 생각하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 해외 외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국내 언론들이라든가 국내 이 보수정에서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 흠집내려고 하고 있는데 세계가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세계 그것도 유럽 신문 언론들이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다른 분야도 우리는 굉장히 어쨌든 간에 어쨌든 선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게 제가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뭐 실력이 사실은 이게 차이가 드러나거든요. 진짜 어려운 문제 직면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라든가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 나라 그 국민들이 얼마나 이 고통을 겪을 수 있고 행복을 겪을 수 있느냐. 아니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뭐 그러잖아요. 한 10만 명 정도 그러니까는 죽을 걸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아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소리 했으면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났죠. 예, 그렇죠. 조중동이나 이런 신문들에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거 가지고 아주 그냥 갈 수 있는데 트럼프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 미국 대통령 입에서 미국의 이번에 그러니까 이 공공 저는 의료 시스템에 이 민낯이 완전히 들어갔다고 그렇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동안에 그 신자유주의에 의해 가지고 공공보건 의료 질병관리센터 인력 줄이고 예산 줄이고 한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참혹한 결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해외에 있는 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유학생이라든가 교포들도 막 국내로 들어오려고 그렇죠.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근데 심지어는 뭐냐면 비행기 운항이 끊어져가지고 못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도 안 뜨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요. 가장 안전한 곳. 그러면
국가의 정부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재산을 지켜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기본적인 그렇죠. 임무가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사실 이 정도 하게 되면은 예국에서는요, 선진국가에서는 제 경험으로는요, 야당이 만약에 딴지 걸게 되면요, 야당 폭삭 망합니다. 얼른 저기 이 민심이 뭐, 민심이 예. 싸늘하죠. 예. 사회적인 재난은 원래 정치 쟁점화해서는 안 되는 게 금기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생명도로 그렇죠. 다 어려운데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정치 쟁점화해가지고 자기들 정치적인 이익을 거기서 챙기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그건 아주 분노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사실 분노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한 부분에서 한 60%가 근접하기까지 네. 올라가고 있는 것도 그래서 제가 보수 야당이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문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을 버팀목이 되어줄 그러니까 사실 그 역할을 저희가 자처하고 나선 더불어 시민당에 대해서 많은 지지와 좀 이제 응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예, 이동주 후보님의 역할이 많이 이제 기대되고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원 없이 하십시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아 정말. 아침부터 뭐 퇴근하면서까지 요즘 코로나 뭐 저희 이게 녹화 방송하는데도 뭐 이제 그러게요. 예 긴급 재난 문자 오는데 정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빛을 발휘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일치 단결함 그다음에 이 어떤 정부의 정책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이런 국민들의 슬기로움과 일치 단결하는 힘이 가장 이제 또 위기 극복의 동력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부의 정말 방역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같은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에 대한 정책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봐도 저희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정말 믿고 따라갈 만한 정책들이다. 그게 현장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이 위기라는 게 괜한 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에 어떤 이런 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경제 회복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이때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팔이 의사한테 맡길 게 아니라 정말 명의한테 맡겨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총선에는 반드시 이런 더불어 시민당의 우리 올바른 이 정책들을 갖고 있는 후보들을 믿어주시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이 하반기 정국 운영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우리 더불어 시민당한테 많은 좀 기대와 응원과 이런 마음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이동주 후보를 예, 처음 첫 손님으로 제가 모신 이유가요. 오늘 아마 이제 느끼셨을 텐데 저는 사실 그 엘리트들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수라는 직업도 사실은 엘리트 집단 중에 한 그 사람들인데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현장에서 그러니까는 묵묵히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좀 삶을 좀 진보시키려고 노력하고 오신 분들 치열하게 삶을 살아오신 분들 그분들은요 지난 한 30년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오시다 보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의 그 삶 자체가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엘리트들은요 사실은 여러 얼굴을 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더불어 시민당의 후보들 중에서 뭐 셀럽이 그러니까 별로 이제 그러니까는 없다는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제가 이동주 후보님을 특별히 모신 이유는 우리 더불어 시민당의 후보들은 대개 이제 이동주 후보님 같은 이런 분들이다. 에? 진짜 국민들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의 삶을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쨌든 치열하게 걸을 이제 어쨌든 간에 해결해 오면서 살아왔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셔서도 우리가 되게 국회의원들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요? 국민에게 선거운동할 때는 다 국민에게 그러니까 저기 저 종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서는 다 딴짓을 하고 앉았잖아요. 그런데 예? 이동주 후보님 같은 경우들은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그러니까 국민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더불어 시민당에서 사실 모셨어요. 그러면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런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불어 시민당의 후보들이 이 유명세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유명세라는 것은요 우리 유명한 사람들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줬습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명한 셀럽들이 그러니까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국민과 같이 그러니까 삶을 살아오신 분들
그리고 국민과 같이 그러니까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그것이 검증된 분들, 그리고 실력을 또 갖추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가 21대 국회 4년간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봉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을 선택을 하면은 그만큼 행복이 비례할 것이고, 국민들이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 국민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그만큼 저는 반비례로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지만이 국민과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할 수 저는 있다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동주 후보님을 제가 첫 번째로 모신 이유를 아마 오늘 시청자들이 듣고서는 아, 최 교수님이 왜 저기 저 이동주 후보님을 1번 타자로 모셨는가 느끼셨을 겁니다. 아, 내일은 제가 이제 그 청년 후보들을 세 분을 모실 겁니다. 청년 비례 후보들을 세 분을 모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에는 우리 더불어 시민당의 또 다른 상징격이라고 할 수 있는 윤미향 후보요. 윤미향 후보는 아마 이제 정신대의 소위 말해서 성노예 할머니들 문제를 가지고 지난 수십 년간 있었던 간에 애써 오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할 텐데요. 오늘 이제 이동주 후보님이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남은 국정 후반기에 이 소상공인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를 해줄 거라고 믿어 싶지 않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 속에서 모든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